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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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하고 한국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많이 춥습니다, 제가.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또 갑자기 한 며칠 사이에 오늘 또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멀리 진주에서 출발해 왔는데 차안이 춥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갑작스럽게 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몽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날 또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있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시아 왕을 소개하면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유다를 52년간 다스렸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통치기간 중에서 아마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왕이 나라가 잘 되고 태평하고 왕성해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줬지 제사장으로 자격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벨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왕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때가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죽었을 때 모든 유대민족들은 우시아 왕이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보던 그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시리에 빠지고 슬퍼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는 왕국에 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장소로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배 장소로 나가 성전으로 나가서 하늘을 본 겁니다. 그분은 높이 계셨고 위엄을 상징하는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특별한 천사들은 하느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서로 노래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비할 게 없는 완전한 거룩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는 거룩하신 완전한 다른 분이십니다. 그 영광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 봐야 하는 것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이 강대상에 머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의 그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스개 썰을 해볼까요?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자를 보고 뭐랍니까? 야, 저 사람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네. 그걸 어떨 때는 우식이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또 저 사람이 예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저 사례는 내가 옛날 들어본 건데.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넥타이는 어떤 색깔이네? 아, 넥타이를 좀 더 밝은 금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눈이 내려가 있습니다. 눈이 좀 더 많이 내렸나?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내렸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염색을 해야 하면 더 젊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성교공도 예수마을 찾아오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저한테 와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저는 백신을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맞았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백신을 맞으면 몸 안에 뭘 신고 좀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 당신 이야기처럼 백신을 맞아서 죽었다면은 저는 순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제가 다스려야 할, 다스리는 거, 그들을 키워내고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백신을 안 받으면 캄보디아 못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백신을 그분 저한테 백신 맞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섯 분이 아니라 저는 열 분을 맞아도 만약에 백신 맞는 순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백신을 맞고 우리의 종이 있는 캄보디아로 가겠다. 그것이 나에게는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다른 걸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 충실했던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으면 될까? 저 목사님은 백신을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정말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또 죄 없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은 뭡니까? 재앙이로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오, 나 하나님을 만났어 하면서 글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책을 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했을 거고요. 안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하면서 강의를 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예배자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 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부신 빛 안에서 너무나 비천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햇빛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많이 보는 것처럼 내 몸속에 하나님의 비추어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고 떨며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심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자 앞에서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7절에 입술이 부정하고 고백한 이사야의 그 입이 하나님의 천사가 수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예배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똑똑한 사람, 자신이 훌륭하다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자신이 죽을 만큼 죄인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8절을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에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선교사 힘듭니다. 나가기 힘듭니다. 가기 힘듭니다. 먼저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열심히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캄보디아는 지금 설입니다. 지금이 설입니다. 15일간 설 행사를 합니다. 15일간.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4시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한쪽은 장성곡이 들리고 한쪽은 결혼식이 들리고요. 한쪽은 생일 잔치한다 들립니다.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소리도 다 가까이서 들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 11시까지 엄청 떠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술을 잘 안 먹습니다. 밤만 되면 술을 먹고 노래 부릅니다. 스피커를 교회 쪽으로 틀어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다시 그들을 통해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찬송향을 들려주죠. 그런 나라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직장생활 5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잘 살았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가기 싫었습니다. 확실하게 가기 싫었습니다. 왜?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를 저를 불렀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필요하면은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선교지에서 정말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을 5군데를 하고 안정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었고 선교제도 안정이 되고 말도 통하지요. 언어도 언어가 되죠. 이제 문화도 이해가 되죠. 제자도 양성이 됐죠. 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너 여기 제자 양성했으니 이제 더 큰 일을 하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주님 뭘 해야 합니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래서 10년간 직장생활 10년하고 10년간 직장생활 지금까지 하고 50 인생을 살고 신학하고 다시 선교지로 왔으니 주님 이제 뜻대로 사용하소서.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선교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경남 진주에 선교공동체 예수마을을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반은 노가다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아름다운 연산홍이 피었어요. 어제 잠깐 인터넷에 올렸더만은 사람들 너무 이쁘다 놀러 오겠다고 비용이 얼마냐고 다 물어봅니다. 저 비용 안 받습니다. 그냥 와서 이용하십시오. 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가져가야 될 마지막 소명이 깨달음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소명이 응답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 맞습니다. 성경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 가십시오.
장로님이 가십시오. 목사님이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신을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사야는 영광의 하나님과 자신의 무가치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